애플의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이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되면서 오늘 국내 애플 매장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기대하던 인공지능 기술은 당장 쓸 수가 없어서 시장 반응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 애플 매장 앞에 이른 아침부터 100여 명이 줄을 섰습니다.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아침 8시 매장 문이 열리자 환호와 함께 매장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미국보다 빨리 새 아이폰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1호 구매자는 새벽 5시 40분부터 매장 앞을 지켰다는 테크 블로거였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건 AI 기능입니다. 챗GPT와 같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정말 거대 AI와 결합을 해서 실생활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리얼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올해는 일부 AI 기능만 영어로 사용할 수 있고 한국어 기능은 내년에나 제공될 예정입니다. 반쪽 AI 폰이라는 호평을 받은 이유입니다. 한국어 지원도 바로 안 될 뿐더러 이제 출시도 늦어진다니까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사전 주문량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타이완의 애플 전문 분석가는 아이폰 16의 첫 주말 사전 주문량이 전작 대비 13% 줄어든 3,700만 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6 시리즈의 예상 배송 기간은 현재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로 지난해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 때보다 짧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만큼 오더가 약하다고 보통 보거든요.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좀 더 이제 약간 좀 더 지켜보자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한 통신사의 사전 판매 고객 중 35%는 20대인 걸로 파악돼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홍유재입니다.